다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도 안 맞아요. 다시 한번 갈까요? 네, 어떻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어, 좋아요. 우리 동방 예의 지금 조선의 넥스트 투 노멀이니까 손 모아서 앞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 네. 우리 각자 소개부터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게이브 역할 맡은 노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이브 역할. 장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이브 역할을 맡은 이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탈리 역의 이정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나탈리 역의 이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탈리 역 맡은 이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탈리 역할의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탈리 역할의 최재영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각자 소개를 했으니까 작품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하는데 대본상 보면 막내 중 대장인 제가 작품 소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막내 중 대장의 권한으로 저희 진짜 막내 두 명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너무 걱정스러운데 요새 이성준 배우와 이정화 배우가 마치 붙어 앉아있는데 식빵이 아니라고 둘이서 넥스트 투 노멀은 이런 작품이다 한마디씩 이렇게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진짜 넥스트 투 노멀 진짜 이 공연을 보면 아 진짜다 진짜 물로 나오는 그런 공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정화 배우님 자 넥스트 투 노멀은 뭐뭐다 넥스트 투 노멀은 중국이다 어떤 공연이길래 이정화 배우는 진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석준 배우는 아 진짜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BBC H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모든 소개는 끝났고 본격적인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넥스! 네 이제 첫 번째 순서입니다. 넥투노 대나무 숲이라는 순서인데요. 저희가 한 분씩 앞으로 보셔서 음악이 신나게 나오는 헤드폰을 쓰고 계실 때 저희가 그 배우분에 대한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럼 뒤에 계신 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돼요. 어... 네. 하지만 앞에 계신 분들은 영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조회수가 1, 2, 3, 4, 5, 6, 7, 8. 자 그러면 첫 번째 분부터 앞으로 모실 텐데 양희준 배우님 먼저 앞으로 모셔서 여기 컨셉을 되게 이상하게 잡고 왔는데 나타나요. 희준 씨 혹시 우리에게 들려요? 희준아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안 들리는 게 분명합니다. 정말 역할이다? 네. 진짜? 양희준 배우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노윤 배우님 어떠셨어요? 예. 저는 마마무라고 부르는데 어? 음호아이에 저 어? 나 원포트! 근데 음호아이에라고 불렀거든요. 음호아이가 음호아이가 어떤 대화의 80% 이상이 의상으로 되거든요. 오아예 거의 알아서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이고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서 과묵한 척 하고 있으니까 너무 낯선 거죠. 그냥 양희준이라는 사람 웃겨 네? 이런 느낌? 리듬을 타는 건지 아니, 얘기가 들려서 불안해하는 건지 약간 지금 불안한데 이정화 배우님이 또 양희준 배우님과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첫인상 아주 거침없으셨던 걸로 아니 어떤 관계인지부터 일단 아, 그렇죠. 학교, 대학교 선배이신데 제가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잠깐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거침없는 선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여기 와서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되게 뒤에 말 너무 아쉬우신가요? 괜찮아요 제가 따로 전달하겠습니다. 음호아의 배우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 희준 씨 들어오시면 돼요. 진짜 안 들린다. 아, 그럼부터 만약에 반응했으면 들리는데 오빠 인생을 잘 살았나 보다. 근데 뭐 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가지고 뭐라 예상했지? 뭐였어? 욕? 욕을? 왜? 정화 확인해? 나는 조에서 아까 8? 저 7일 것 같은데 내가 볼 수가 없어. 정화가 제 욕하는 거 저 눈동은 볼 수가 없어. 볼 수 야, 근데 그러면 순서로 우리가 이렇게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희준 배우님이 다 배우님을 좀 지목해 주시면 그 배우님에 대한 앞담화를 해서 우리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는 재웅이 재웅 배우님 재웅아 재웅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 질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재웅 배우와 헨리라는 캐릭터와 싱크로율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 우리 나탈리 배우분들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뭐야? 왜 저러? 들리는 것 같은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셋을 쳐다봤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재웅아 한번 확인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럼 나가서 음악이 혹시 들리는지 재웅이 형 핸드폰 전화 온다. 오 고생적 소리가 나왔어. 이거 들릴 수가 없어요. 재웅 헨리를 알아가는 중인데 무엇이 헨리다운 행동이고 무엇이 최재웅다운 행동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천재인가 싶은데 오. 저랑 그런 대화 되게 많이 나눴잖아요. 아 그렇죠. 네. 헨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헨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들리나? 끄덕거리는 거 그러니까. 아, 뭔가 어? 이상하기는 하지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배우님. 눈빛이 따뜻해요. 그리고 따뜻하고 원래 그런 면이 있어서 헨리랑 좀 비슷하지 않나? 한 저는 80%? 80%. 아직 무대 올라가기 전이지만 그렇죠. 또 무대 위에 올라가서 나머지 20%를 또 채워서 보여줄 네. 헨리를 또 기대하면서 좋습니다. 정아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헨리예요. 와 최고의 칭찬이다. 야, 진짜 최고. 그냥 헨리인가? 어? 뭐야? 어? 노래가 멈춘 사이에 보는 어? 지금 재웅인 척한다 헨리가. 맞아요. 저도 사실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진짜 아 얘 그냥 뜬금없이 하는 거야. 우리 찔리게 하려고 오케이, 오케이. 불안해가지고. 오케이 이제 다 파악됐어. 재웅 배우와 헨리가 얼마나 싱크율이 좋은지 여러분들은 BBC H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찾아와 주시면 현진 배우의 헨리 잘한다. 아 네 고맙습니다. 현진 배우의 헨리와 BBC H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희준 오빠는 왜 재웅 오빠를 지목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혹시 있었어요? 아 하고 싶다기보다는 재웅이 잘생겨서 그랬어요. 아 네 외모지 상주예요? 네. 아 왜 너무 거울 보는 거 같아서? 둘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자 이제 다음 사람을 지목해 주세요. 아진. 아진 배우. 좀 특별하게 아진 배우한테 질문은 가르쳐 드리고 헤드셋을 쓰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궁금증을 좀 더 유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궁금한 얼굴이 우리 석준 배우님 혹시 답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진 배우님이랑 많이 친해지셨어요? 어떠세요? 노래를 정말 잘하세요. 진짜 안 친한 거야. 누나도 아직 알 건데 너무 크게 아직 말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만나는 신이 없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마다 항상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빨리 친해지고 싶다. 사실 둘이 만나서는 안 되는 관계죠. 그렇죠. 왜 만나서는 안 되는 관계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넥스트 투 노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직 석준 배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근데 금방일 것 같아요. 사실 나탈리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많이 친해졌죠. 매일 같이 밥 먹고 밤마다 카톡하고. 제가 생각하기엔 아진이랑 알게 된 지가 벌써 이제 7년? 한 학년 선후배 차이라서 바로 위아래 차이라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아진이는 저 앞에 표정은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오는데 저는 아진이와 되게 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희준이 형이 할 얘기 있다는데? 있다면서요. 뭐야? 아, 할 얘기가 있다기보다는 거의 인사를 항상 무시당해서 이거 부연 설명을 극중에서 아니 지금 제가 울지 마 오빠 울지 마요. 항상 아침 일찍 연습 시작될 때 아침 인사를 하곤 하는데 좋은 아침이야? 뭐야? 좀 마음이 좀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네. 왜 인사를 그렇게 안 받아주시는지 어디서 알 수 있죠? 우리 중에 한 분이 아진 배우님이랑 굉장히 친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한 명이? 네. 나랑 친한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질문은 이제 몇 분에게만 드렸지만 한 분이 아진 배우님이랑 진짜 친하다 감히 얘기를 하셨어요. 감히? 어떤 분인지 혹시 감히 오세요? 되게 즐거워 보였거든요. 네. 되게 활짝 웃고 계셨어요. 맞아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했는데 좀 나탈리들이랑 되게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요. 아 진짜 정말 친해요 라고 얘기한 딱 한 분이 계세요. 설마 윤 오빠가 나랑 친하다고 했을까? 역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히 친하다 그랬어. 어땠나요? 지금 방금 어떤 표정인가요? 여러분 아진 배우님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지목해 주세요. 윤 오빠요. 윤 오빠. 첫인상으로 가볼까요? 우리 원래 있는 질문으로. 첫인상 하면 나는 현진 오빠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윤희의 첫인상이 다른 작품의 이제 프로필 촬영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어떤 선배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뭔가 되게 멋있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딱 들어가서 분장을 받으시고 나오셔서 화장실이 어딨죠?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선배님 화장실 나가셔서 이쪽 바깥쪽으로 돌아가시면 밖에 있다 그랬더니 윤 배우님이 갑자기 저한테 아 저보다 형님이실 건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 건데 설마요. 저도 너무 궁금하지.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정말 0.1초 만에 저도 뭐 설마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윤 배우님이 가끔 저한테 뭐 서운한 일이 있으면 계속 에이 설마요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재용 씨 어때요? 윤 배우님의 첫인상. 아 윤이랑은 이제 2학년 때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형이신 거죠? 윤배현님. 네, 제가 형이에요. 에이, 설마. 저녁을 하고 나서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형인 줄 알았거든요.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인상은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 지금은 들여다보면 정말 동생 같아요. 귀엽죠? 네, 귀여워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들여다봐야 돼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첫인상부터 너무 좋았어요. 전 뭐 형인 것 같았다라는 생각 안 들었습니다. 오~ 다들 너무 겉모습만 보시네요. 아~ 아까 재욱이 형 왜 뽑았다 했죠? 잘생겨서 뽑았다 그랬고 재욱 오빠 잘생겨서 뽑아놓고 만나자마자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신 네, 거군요. 내면을 보고 바로 반했습니다. 어? 윤희 그러게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도 돼요. 왜냐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한다. 저는 이제 촬영장에서 뭔가 이렇게 막 너무 여유가 넘치는 아. 어떤 저런 여유는 저런 바이브는 연륜에서 나오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 같아요. 마치 저런 그렇죠. 음악을 들을 때도 이런 저렇게. 바이브 지금은 너무 사랑스러운 동생이죠. 네. 너무 궁금하시죠? 넥스트 투 노멀 TV에서 확인하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제가 다음 꼭 확인하겠습니다. 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나무 숲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순서로 하나, 둘, 셋! 넥스트!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팀을 나눠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팀을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다 MBTI 검사해보셨죠? 네. 네. 본인 MBTI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혹시 I이신 분? 아, 이거. 어, 우리 배우분들 중에 여섯 분이나 I이시네요. 2인분이 두 분이시니까 2팀 두 개를 나누는데 우리가 팀장이 된다고요? 팀장이 되셔서 아이들을 한 명씩 뽑아가시죠. 네. 아, 팀장 되면 좀 싸움 날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좀 약간 아, 지금 워낙 친하시니까 좋습니다. 아, 네네. 한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나 현진 오빠. 가위바위보. 외면 안 나? 왜 외면 안 나? 아니 왜 다 이쪽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속상하네. 제일 가까운데 제일 안 보려고 그래 나는. 아니 중립. 어? 그럼 뽑으시면 중립이야 중립. 아 나도 기분 나빠서 안 뽑지. 아니 이따리야 나 중립 찍히고 있었어. 정화 배우를 데려가겠어. 정화 배우 네 좋습니다. 졌어요.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겼어요. 좋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아, 이긴 거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팀원들끼리 인사 나누셨어요? 와 가보신 거 아니야? 좋습니다. 팬 패밀리가 되어버렸어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네네. 하고 어떤 게임이 있냐면 그냥 제가 대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너무 놀라지 마세요.